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엔 법입니다. 이번 시간엔 교육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교권 추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예. 특히 인천에서 교권 침해가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예, 교사가 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이나 명예훼손, 욕설, 폭언과 같은 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신고하면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인천에서 바로 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들을 보면은 인천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에는 44건에서 2021년에는 72건, 그리고 지난해인 2022년에는 172건으로 2년 동안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100여 건의 이 심의가 열렸다고 하니까 올 연말에는 아마 200건이 넘을 걸로 뛰어넘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 사실 교권 침해 논란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권 침해가 최근에 주목을 받은 게 서희초 사건이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이 서희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교권 침해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이 전국의 교사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서희초 사건이 한마디로 이 교권 추락의 상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이후에도 서울 양천구와 경기 용인시, 그리고 대전 유성구, 그리고 전북 군산시, 그리고 충북 청주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이 5명의 교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들이 이제는 다 주목하는 이제 대중이 분노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국회에서도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키면서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정비되면 문제가 좀 개선이 될까요? 뭐 물론 이제라도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지금 이 법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선 이번에 통과된 교권 회복 4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초중등 교육법에서 그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과연 정당한 생활 지도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결국 생활 지도를 했는데 이게 정당하면 괜찮고 아니면 아동학대라는 건데 그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걸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사들이 일단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크게 차이점이 없고 또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그날로 교사로서의 삶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과연 일선 교사들이 그런 불안감을 안고 생활 지도에 적극 나서겠냐라고 하면 그 부분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 했었는데 그럼 그동안은 아동학대로 봤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예. 겁니까? 사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정당한 이유로 생활지도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건데 예. 이걸 법에다 규정해야 할 정도로 지금 학교 현장이 지금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이번에 배포한 이 고시 해설서를 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의 예로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이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까지는 뭐 엎드려 자도 핸드폰을 써도 막상 이렇게 쉽게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예. 걸 뜻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이렇게 당연한 것조차 법으로 만들고 해설사라고 해서 예시를 들 정도라면 이건 법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뭐 사실 지금은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들에 비해 그 지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민원 한 번이면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소명하기 바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걸 보면은 교권 회복이 되려면 결국 교사의 지위를 대폭 끌어올려서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만큼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권한을 감히 침해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바꿔야지 이를 그대로 둔 채 뭐 법만 바꾼다라고 해서 달라지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예. 교권사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어야 법이 바뀐다는 사실도 문제인데요. 교권 침해 부분은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정치권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